결승전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50m 표면 결승전에서 이 경기 기록을 세웠던 한국 신기록을 세웠던 이동진 선수가 또 이제 오늘 경기를 참가를 했고요. 4번 레인에 배정이 됐네요. 네. 자, 이 대회에 대회 기록을 세웠던 이 이관호 선수,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기를 치렀었는데요. 이 이관호 선수는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관호 선수는 종목을 변경을 해서 표면 100m, 잠시 후에 열리는 자명 100m에서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선수들의 예선전 기록을 살펴보면요. 가장 빨리 들어왔던 선수가 역시 서울특별시청을 대표로 했던 이동진 선수가 가장 빨리 들어왔네요. 네, 이 선수가 이제 오랫동안 이 표면 50m 경기를 해왔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세계대회 때 15초 47로 아시아 신기록 겸 한국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50m 결승전 남자 일반부 1번 레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일, 박정수, 조유빈, 이동진, 김광모, 권남호, 권용준, 김영락 순으로 오늘 레인 배정을 받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수영 종목이기 때문에 이 4번 레인과 5번 레인, 이 이동진 선수와 김광모 선수와의 이두 선수의 맞대결도 또 하나의 빅매치가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3, 4, 항상 뭐 3, 4, 5 레인 선수들이 가장 예선에 좋은 기록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세 선수 중에 1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노우클과 함께 이 모노핀을 착용하고 모든 선수들이 스타팅 블록에서 앉아 있는 상태고요. 자, 우선은 한국 기록은 이동진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15초 47의 기록. 과연 오늘의 경기에서 한국 기록이 깨질 수 있을지 모든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50초 50m이기 때문에 확실히 금방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종목 시작됐습니다. 자, 시작부터 빠르게 치고 나가는 3번 레인과 4번 레인 그리고 2번 레인 선수도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자,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이번 50m 결승전 역시 4번 레인의 가장 빠른 이동진 선수 마지막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동진 선수가 결국은 16초 05의 기록으로 1위로 들어왔고요. 7번 레인의 권영준 선수가 16초 29로 2위, 그리고 박정수 선수가 16초 35로 현재 순위 3위로 경남을 대표하는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